힘없이 끌려가는 다리. 오늘도 생계 유지를 위해 길을 나선 이목순 할머니에게 또 한 번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휴, 잘라지는 것 같이 아플 때는, 살 주먹이 나 그럴 때는. 그런 노모를 모시는 50대 아들, 그에게도 삶은 힘에 부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술을 한잔 먹으면 이겨낼 수가 있지만 육적인 고통은 아파요. 육적인 고통은 이게 통증이 올 때는 감당 못해요, 진짜. 위험천만해 보이는 오토바이를 타는 이 사람은 이 집의 손자. 그도 통증이 찾아오는 시간은 두렵습니다. 아이스터가 뛰면 그대로 충격이 허리에 다 가요.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집에 들어오면 완전 자지러지고 막 괜히 짜증내고. 모를 거예요, 아마 아빠라는 건. 고통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지난 11월 초,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어느 반지하집. 이곳에는 이목순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이젠 집안일 하나 쉽지 않은 나이. 그런 할머니에게 요즘 최대 고민은 손자입니다. 에휴, 군대가 뭐 어떻게 될려는지, 빨리 군대를 갈 수 있으면 가든지 해야지. 저렇게 두 달을 그냥 들어놔서 저렇게 살으니 하면 고통 터져 죽을 지경이.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결국 답답한 집보다 밖을 선택하는데요. 자주 들리는 듯 익숙하게 들어가는 이웃 가게. 많지도 않은 거 그냥 드린다고. 아이고, 그래도 고맙지. 오늘도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들 이렇게 맞다가 할머니 못 걸어 다닌다고 도와주느냐 그러지. 고마워. 아이고, 진짜. 사실 할머니가 주민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인데 아파서 그냥 저렇게 쩔쩔매시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손수레. 차가 다니는 길에 이른 넘은 노인이 끌고 다니기엔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할머니가 손수레를 끄는 건지, 손수레가 할머니를 끌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못해 먹어. 왜 이렇게 괴롭게 사는가, 내가. 어떤 때 너무 아플 때는, 아유, 하느님 얼른 데려가세요. 날 고통시키지 말고. 추운 날씨에 사력을 다한 듯 이젠 더 이상 말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3,700. 그 노동의 대가가 너무나 야박합니다. 힘든 일을 마친 후 할머니가 찾은 곳은 집이 아닌 동네의 복지관입니다. 밥을 닦았다고. 쌀은 조금 덜었고. 근데 애들이 똑같이 먹어서 우리는 쌀 한 포를 20kg를 한 달에 다 먹다 주세요. 매일 아침 겸 점심을 이곳에서 해결한다는데요. 빠듯한 생활비에 한 사람의 식비라도 아끼고자 선택한 방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들면서 밥이 소화되기도 전 또다시 걸음을 떼는 할머니. 좀 쉬었다 들어가. 쉬지 않으면 못 가.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이렇게 바라바라 떨려. 이렇게 걸으면 바라바라 떨려요. 바라바라 떨려.
천리 길이 이리도 멀까요? 몇 번을 쉬고서야 겨우 집에 도착합니다. 여기. 여기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프면 다 다리까지. 결국 또 한 번 찾아온 통증. 병원이라도 찾으면 좋으련만 지금 하는 일은 홀로 통증을 사귀는 것뿐입니다. 이거 물파스야. 할머니는 이 통증과의 싸움에서 늘 이렇게 지고 맙니다. 몇 시간 후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음식 만들기입니다. 얼른 일어나라. 4시가 응? 4시가 다 돼간다고. 사실 복지관에서 그렇게 서둘러 집을 찾은 이유도 손자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말아서 먹어봐. 하지만 막상 너무 늦게 일어난 손자를 보니 말이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 가지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또? 아니 벌건 대낮에 이렇게 20살 먹은 사람이 자는 사람 있나 가보라 그래. 아, 저녁에 출근하니까 나 좀 자야 될 거 아니야. 저녁에 출근해지요? 오늘 저녁에 출근하는 거야? 올라간다니까. 장난으로 알고 있어. 나는 몰랐지. 아이, 살 빠져. 먹어봐. 아이. 먹어. 괜스레 서로의 마음만 상한 상황. 다행히 분위기를 풀어줄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약이 없어? 얼른 먹어라. 골도 아프고. 일 다녀오시는 거예요? 네. 늘 통증을 달고 사는 어머니 걱정에 약을 사온 아들. 더불어 자신의 아들 옷도 한 벌 챙겨왔네요. 드라이 왜 어때? 마지막에 갈 때는 쳐버리라고. 할아버지가 뇌경색과 간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손자 대승. 하지만 정작 어머니의 정은 모르고 자랐습니다. 손자는 지미도 없이 첫돌 지내서 지미가 갔어.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기르면서 나가서 돈 벌으며 저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며 그러니까 그걸 기르더니 말도 못해요. 진짜 새끼 기르는 것보다 너무 그러니까 얘도 가슴속에 엄마라는 그 한이 꽉 베겠더라고.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환하게 불이 켜진 이곳. 이 이른 시각부터 아들 이법윤 씨는 여기서 뭘 하시는 걸까요? 그의 직업은 바로 택시기사입니다. 몇 시에 지금 나오세요? 집에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는 한 55분 정도에는 나와요. 그런데 새벽이라 피곤한 탓일까요? 집에서 환하게 웃던 그의 표정이 지금은 너무 어두운 듯합니다. 답답하죠. 항상 뭐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많이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거죠. 후회. 왜? 아유 부모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 아프죠. 반일하는 거. 착잡한 마음을 감출 길 없는 그. 이유는 늦은 시간까지 위험천만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는 아들 대승 때문입니다. 이게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14시간이요. 밤새도록? 네.
두 달을 쉬고 오늘 첫 출근을 한 대승이. 야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또 배달을 나가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통증 때문인데요. 그 통증의 강도가 만만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 느낌? 뭐가 계속 이렇게 돌덩이 앉은 느낌? 콕콕 찌른다 그래야 되나? 숟가락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택시 운전을 하다 말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버윤 씨. 그가 애타게 기다린 사람은 바로 오늘의 마지막 배달을 마친 그의 아들 대승입니다. 와야지. 이거 봐요, 잠바 안 입고 이거. 더워. 아유, 추운데 뭐 어떡하냐? 더워, 더워. 손가락 많이만 따뜻해. 아니, 고생했다. 찌려줘가지고. 고생했어. 왜 이래? 어, 들어가, 집에. 오늘 저기 가야 돼. 수고했어, 오늘 다 타. 퇴근하는 아들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넘었는데 무리가 고단하죠? 뻗을 것 같아요. 아침이 되어서야 퇴근한 대승이. 밤낮이 바뀐 탓에 집에서는 잠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도 이 시간까지 꼼짝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아이고 힘들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허리가 잘라지는 것 같이 아플 때는 그냥 계속 드러누워 있어야 돼. 요즘 들어 부쩍 더욱 통증을 호소하시는 할머니. 아무래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듯합니다. 통증 전문의 최봉춘. 통증 전문의 최홍석. 재활치료사 허광석. 금연상담사 김현주. 실내환경전문가 최우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솔루션에 나설 드림팀이 모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상태 확인을 위해 1차 솔루션 회의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생활하시는 모습부터 폐유지를 줍는 상황까지 평상시의 생활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솔루션 드림팀. 폐유지를 줍는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구부렸다 폈다 뉘어먹을 때 허리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 그리고 아까 수돗물 할 때도 보셨지만 허리 항상 굽히고 이제 일을 하시는, 집안일 하시는 허리 많이 굽혀야 되는 자세가 무리가 좀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가사활동을 혼자 다 하시니까 무슨 뭐 식사라든지 뭐 이런 모든 걸 차리는 거를 그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허리에 특히 목에도 부담이 많이 갈 거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진단.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기 위해 1차 정밀 진단이 시작됩니다. 통증 유발 지점과 현재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MRI 검사와 체열 검사, 엑스레이 검사 및 여러 기초 검사들.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과연 정확한 병명은 뭘까요? 저 상당히 심각하게 저게 돼 있어요, 지금. 5번, 6번, 6번, 7번에 이렇게 후종 인대 골화증. 할머니의 목 통증을 유발시킨 질환은 후종 인대 골화증. 이 부위가 이렇게 따뜻하게 돼서 신경이 내려오는 이 덩어리를 좀 누르고 있어요. 아주 심하네요. 등 쪽에도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났어요. 이게 10번 흉추. 등 쪽에도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그다음에 요추 1, 2번에도 심하고 4, 5번도 심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디스크가 많이 망가졌어요. 정확한 병명은 목과 허리 부분에 나타난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입니다. 특히 목 부위에 디스크하고 흉추 부위에 디스크, 그다음에 요추 부위에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로 이런 것들은 목 통증, 등, 그리고 허리라든지 다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뼈부터 골반뼈까지 연결하는 척추.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로 나뉩니다. 이목순 할머니의 경우 추간판 혹은 디스크라 불리는 부분이 재기능을 못하고 퇴화되거나 튀어나와 있는 상태. 보통 이 나이 때의 그 어르신들에 비해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이 협착증으로 발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라 불리는 부분은 위아래 척추체를 연결하여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시키는 구조물. 이때 척추 사이의 판이 노화되거나 각종 충격을 받아 디스크 안의 수액이 밖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건들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허리에 무리를 주는 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소에 이제 이런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 시술 치료라든지 신경치료를 통해서 일단 어머니가 아파하시는 통증의 50%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디스크 치료를 위한 1차 솔루션, 할머니에게 디스크 관련 시술 결정.